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어떤 유태인이 대왕에게 물었다. 대왕께서는 우리가 가진 금과 은이 갖고 싶지 않으신지요?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대답하기를 나는 금과 같은 보화는 많이 가지고 있어. 그런 건 조금도 탐나지 않소. 다만 당신들 유대인들의 전통과 당신들의 정의는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을 뿐이요. 하고 말했다. 알렉산더 대왕이 그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두 명의 사나이가 어떤 일을 상담하기 위하여 랍비를 찾아갔다. 내용인즉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넝마더미를 샀는데 그 넝마 속에서 많은 금화가 발견되었다. 그래서 그는 넝마를 판 사람에게 나는 넝마를 산 것이지 금화를 산 것이 아니오. 그러니 이 금화를 마땅히 당신 것이오. 라고 말했다. 그러나 넝마를 판 사람은 그것을 산 사람에게 나는 당신에게 넝마더미를 전부 판 것이니 그 속에 들어있는 것도 모두 당신 것입니다. 라고 말했다. 그러자 랍비는 한참 생각하고 나서 판정을 내렸다. 당신들에게는 각기 딸과 아들이 있으니 그 두 사람을 서로 결혼시킨 후 그 금화를 그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옳은 사례일 것이오. 그리고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어보았다. 대왕님, 당신의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?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간단하게 답하였다.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람을 함께 죽이고 금화는 내가 갔소.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정의요. 오늘의 교훈. 저는 오늘은 알렉산더 왕이 살짝 너무한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두 사람 죄도 없는데 그리고 그 산 사람은 자기가 그 말을 발견했을 때 돌려줄 생각을 한 게 뭐 대단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아니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돌려줬잖아요. 그리고 판 사람도 되게 착해 마음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내가 전부 다 팔았으니까 안에 있는 것도 하면서 그랬던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. 정의로운 사람 듣기엔 좋아 보이는데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한 정의가 다르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정의는 좀 무섭지. 우리는 그럼 어떤 정의를 지켜야 될까? 하나님? 그치?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보단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떻게 알 수 있지? 말씀이요. 오, 짱이에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